근데 꽃바람은 이거는 세미트러시야. 이거는 세미트러시지. 꽃바람은 약간 갈려요. 그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선생님은 이걸 꽃바람 들어보셨죠? 일단 그 멜로디 네. 라인의 네. 흐름은 네. 정통 트롯에 가까운데 네.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세미트롯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음계상으로는 네. 오음계를 써가지고요. 네. 이제 정통 트롯에 가깝죠. 정통 트롯. 나는 처음에 내가 그때 안동 안동 KBS 국장 시절에 네. 내가 꽃바람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때 강원비 대표께서 나한테 전화가지고 네. 국장님 제가 이번에 또 새로운 가수를 하게 된다고 됐다. 네. 2016년 10월 달에 자기가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16년 9월 1일자로 KBS 안동방송 국장을 발령받고 내려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려가니까 이제 국장이 전화와가지고 그냥 아 안동 갔다 오고 내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가수를 뭔데? 한감이래. 무슨 말이야? 꽃바람이래. 네. 꽃바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난 들어봤지. 근데 아, 참 트로트가 새롭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꽃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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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노래잖아. 네네. 금방 따라 부르게 되고 네네. 노래가 억수로 가볍다는 네네. 느낌이 네네. 들었어. 뭐, 살랑살랑. 뭐, 살랑살랑. 네. 이렇게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살랑 느낌이라가지고 딱 네. 맞았더라고. 자, 그러면 그 노래 한번 듣고 네네. 계속 노래를 한번 이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찾아가 할까? 네. 꽃바람? 오케이. 뒤돌아보면
네, 하여튼 가사 분위기하고 곡하고 가사하고 3일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템포도 좀 빠르면서 또 빠르면서도 그렇게 빠른 느낌이 안 나고 살랑살랑 되는 느낌 나게 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이 꽃바람을 처음에 할 때 나는 그냥 우리 진솔이의 사랑바람 있잖아요. 네네. 꽃바람이라는 때는 나는 그냥 뭐 그냥 사랑을 이야기하고 뭐 꽃에 대해서 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꽃바람이라 할 때. 그런데 이 꽃바람 속에는 인생이 있고 세월이 있고 그걸 통틀어서 모든 게 나한테는 선물이었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보니까 이게 인생 노래야. 세월 노래라니까. 꽃바람이 인생, 우리가 인생 노래예요. 나는 처음에 이게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꽃바람. 나는 처음에 우리가 선생님도 한번 꽃바람이라면 대부분 사랑 이야기 느낌 딱 꽃바람 무슨 노래 불러? 꽃바람 아 그 사랑이네? 이랬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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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꽃이니까. 저도 그 제 노래 중에서 처음에 꽃바람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꽃바람 타고 근데 꽃바람이 불어서 꽃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꽃바람은 또 다른 꽃바람이지만 거의 일맥상통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꽃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 가사가 이 의미를 해보면은 이 꽃바람이 결국은 선물이라는 뜻이야. 맞아요. 네. 이렇게 이 꽃바람이 그죠? 네, 맞아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제일 마지막 부분이. 네, 맞아요. 그래서 참 가사가 나는 뭐 이게 가사가 그래서 짧아요. 진짜 짧아요. 네 소절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이 네 소절을 두 번 반복하지 않나. 네 맞아요. 가장 쉽게 불러 자기는. 맞아요. 아 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 보통 가수들은 가사가 이런 많아가지고 댄스 들었다가. 네 맞아요. 부르는데 숨이 차가지고 헥 그래요. 왜 엄매를 편하게 불러. 아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아무래도 트롯을 소비한 소비층이 나이대가 조금 있고 이렇다 보니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노래 한 곡을 매일 수첩에 적어놓은 노래 한 곡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노래를 평생 그 노래를 외우려고 하시다가 결국은 못 외우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렸을 때 또 보고 하면서 아, 이 트롯이라는 장르는 가사가 쉽게 외울 수 있게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가사가 왔을 때 1, 2절이 가사가 달랐었어요. 아, 1, 2절 가사를 달랐었구나. 네.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1절을 선택하든 2절을 선택하든 해서 그냥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절 가사를 선택을 해서 2절까지 통일이 돼서 이제 계속 똑같은 가사가 나오게 돼요. 반복되잖아. 네. 그래서 빨리 한 소절이라도 빨리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반복을 시키는 거죠. 본인이 편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럼요. 아 저는 가사를 잘 외웁니다. 가사를 잘 외우는데 본인이 편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아 우리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가사를 읽히가지고 이 노래가 빨리 떴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아주 밝은 어두를 가지고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노래 교실에 피아를 가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혹시 이 중에서 노래 가사 잘 못 외우시는 분 있냐?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세요. 그러면 제가 인생 최초로 노래를 외울 수 있는 노래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다. 그게 바로 꽃바람이다. 아무리 노래 가사를 못 외우는 사람이라도 네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외울 수 있다. 네 줄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진짜 웃긴 게 처음에 그래서 CD를 찍을 때 CD 공장에 가사를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전화가 왔었어요. 아 저 가사가 다 안 왔거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사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사가 다 맞아요. 이랬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다 안 온 줄 알고. 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렇게 보통 우리가 대체 시간 RT를 보면은 3분 10초 정도. 네, 맞아요. 근데 다른 데는 한 6 소절 되면은 3분 30초 정도 되잖아. 네. 반복까지 다 합쳐가지고. 네. 그 3분 10초야. 보통 3분 30초 정도. 이렇게 짧은 노래가 오히려 선생님은 이제 작곡자 선생님이시니까 이렇게 짧은 노래가 오히려 좋습니까? 하면 3분 3초, 3분 3초 정도 사실은 되는 노래가 제일 좋습니까? 어려운 노래가 짧은 노래예요. 짧고 짧은 가사말로 모든 걸 이야기 다 해야 되는 거야. 이야기 다 하는 거. 아, 다 해야 되니까 제일 어려운 거. 아,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럼요. 계속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는 그렇죠. 읽다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러지만 진짜 한 마디로 딱 꽃바람. 그게 한 마디로 그냥 이렇게 요약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어, 굉장히. 네. 그럼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짧은 가사가 선호하십니까? 저도 아니면? 짧은 건 좋아하는데. 네. 근데 선생님 노래는 또, 대부분 다 길어요. 제가 보니까 또 길더라. 어, 길어요. 짧은 거가 어려워요. 예,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 노래 부를 때는 짧은 노래가 더 낫겠다. 본인 생각에는. 아,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가수는. 아, 가수는 예, 네. 가수는 짧고 길고에 상관없이 네. 그 노래가 얼마만큼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거를 또 내가 그걸 표현을 해냈을 때 그 성취감이 또 있기 때문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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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고 긴 거는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네. 뭐 더 짧은 건 짧은 대로 맛이 있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긴 거는 또 긴 나름대로 네, 또 맞아요. 맛이 있고. 맞아요. 네. 긴 노래는 아무래도 짧은 노래 쉽지. 네, 빨리 익히는 건 있는데 긴 노래는 네. 장점이 그 네. 안에서 또 반전을 줄 수가 있고 막 그런 여유가 네. 있잖아요. 길면 네. 그런 또 맛도 있어요. 부르면서.